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월 5일, 바로 어제부터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중국 SF 판타지 영화 음양사 청아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발빠르게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좀 더 흥미로우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영화 음양사 청아집은 유메마쿠라 바쿠 작가가 쓴 일본의 유명 판타지 소설 음양사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한번 내볼게요. 음양사란 말은 아마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음양사, 과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보통 게임 광고 등을 보고 혹시 무당이나 퇴마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 속의 음양사는 이것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음양도라는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진 철학사상을 기본으로 우리 잘 아는 음양오행설이라고 하죠. 음양오행설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주술과 점술을 의미하는데요. 음양사는 바로 일본 헤이안 시대 무렵에 발전한 음양도를 기반으로 점을 치거나 기륭을 파악해 주술적인 대처를 하던 고대 일본의 관직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음양사가 속해 있던 음양료라는 기관 내에는 음양사 외에도 천문을 관측하는 천문박사, 그리고 물시계의 시간이나 달력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박사들이 소속되어 있었고요. 음양사 역시 자연지리학, 기상예보, 뭐 질병치료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나름 과학적인 연구를 담당했던 정부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작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원작 작가인 유메마쿠라 바쿠는 1951년생으로 1977년 SF 전문 잡지 기상천외에서 개구리의 죽음을 발표하면서 데뷔를 합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유메마쿠라 바쿠, 이거는 작가의 필명으로 꿈이라는 단어와 꿈을 먹는다는 전설의 생물 바쿠를 결합해서 꿈 같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의미로 작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대체 바쿠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찾아봤더니요, 사람의 악몽을 먹는다고 알려진 상상 속 동물이라고 합니다. 악몽을 꾼 후에 이 꿈을 바쿠에게 줍니다 라고 하면 그 악몽을 두 번 다시는 꾸지 않는다는 그런 일본판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이라는 TMI였습니다. 아무튼 이 작가는 특히 에로틱하고 그로테스크한 기담을 비롯해 미스터리, 선악, 모험, 판타지 소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들의 인기를 끌며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장르형 국민작가로도 손꼽히고 있는데요. 원작 소설 음양사에서는 일본의 헤이안 시대를 배경으로 당대 최고의 음양사로 불렸던 아베노 세이메이와 피리의 명수인 친구 미나모토노 히로마사, 즉 이 역사 속 두 실존 인물이 콤비를 이루어 여러 가지 기괴한 사건들을 재치와 유머로 해결해가는 이야기인데요. 출간 당시에 젊은 독자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일본에서만 무려 250만 부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네요. 게다가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도 연이어 번역본과 후속판이 출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원작 IP를 통해 만화,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이 모두 제작되었으니까요. 콘텐츠 IP의 확장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인기 원작을 활용하여 제작된 중국 영화 음양사 청아집,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탄생했을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의 한 줄 로그라인은 제천대전에 참가하기 위해 천도에 도착한 음양사 청명이 또 다른 음양사인 바가와 힘을 합쳐 30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난 요괴 재앙의 뱀을 물리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2020년 봄에 제작이 완료되어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 25일 중국 대륙에서 전격 개봉을 했습니다. 초반 흥행 성적도 상당히 괜찮았었는데요. 개봉 11일 만에 인민폐로 4.5억 위안, 약 120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4일 돌연 상영이 중단되면서 극장은 물론이고 지금은 중국의 그 어떤 플랫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선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영화의 제작진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의 청년 국민 작가인 꼬징밍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고요. 쩌여팅, 떡룬, 춘샤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쟁쟁한 중화권 톱 배우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공각기동대 데스노트의 음악감독으로 유명한 일본인 음악감독 카와이 켄지, 그리고 영화 설국열차와 옥자 등에서 시각 특수효과를 맡은 바 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VFX 스튜디오죠. 폴스 크리에이티브, 정말 아시아 최고의 제작진들이 뭉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개봉 당시 중국 내 국내 평가는 어땠을까요? 사실 관객들의 입소문과 반응은 정말 극과 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국가대표 평점 사이트인 떠오반에서는 정말 참담하게도 평점 5.1점을 받았고요. 거꾸로 일반 영화 팬들의 평가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마오얀에서는 놀랍게도 8.7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될 한국을 비롯한 해외 관객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지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감상평은 어떠실지, 이 영화를 보신 후 댓글로 본인만의 평점을 저희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 작품이 1월 4일부로 상영이 전격 중단된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이 작품에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감독, 이 사람, 요 꼬징밍에게 있었는데요. 바로 꼬징밍 감독의 15년 전 스캔들이었던 표절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정확한 중단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뭐 중국스럽게? 뭐 중국답게? 아무튼 극장 개봉 열흘 만에 가차없이 내려버린 겁니다. 자, 그럼 대체 과연 15년 전에 그 표절 사건이 뭐가 어땠길래,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됐다는 건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8살 약관의 나이로 등장한 꼬징민 감독. 아니, 그때는 그냥 작가였죠. 아무튼 지금부터는 존칭은 생략하고, 이 꼬징밍은 당시 감각적인 문체와 훈훈한 외모로 중국 문단에서 새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듬해 발표한 판타지 소설 환성으로 스타 작가 반열에도 오르고요. 그 후 그가 발표하는 작품들은 발표할 때마다 젊은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수년간 중국 작가 보유 재산 랭킹에 1, 2위를 차지하며 최연소 작가 부호라는 별명도 갖게 됩니다. 욕심이 많았던 꼬징밍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쓴 작품을 영화 드라마로 만들며 직접 감독에까지 도전하는데요. 그가 제작한 영화 소시대 시리즈와 하지미지 등이 크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중국의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화감독, 그리고 지금은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CEO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탄한 성공가도를 달리는 꼬징밍을 시기라도 하듯 데뷔 초부터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린 표절 시비이고요. 즉, 꼬징밍이 2003년에 발표해 초히트를 쳤던 환성에 대해 이미 네티즌들이 일본의 유명 만화 성전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그 후 2006년 5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은 한 번 더 꼬징밍과 관련된 어떤 재판의 판결에 집중이 됩니다. 그건 바로 여성 작가 중 하나인 짱위가 자신의 소설 권리 권해를 표절했다며 꼬징밍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년간의 길고 길었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승소를 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꼬징밍은 법원에 배상은 물론 공개 사과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은 지불할 수 있는데 사과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끝내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틴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꼬징밍이 표절한 것이 분명하더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요. 적지 않은 팬들의 반응이 표절을 했더라도 당신을 계속 사랑하겠다, 지지하겠다 뭐 이런 등의
일방적인 그에 대한 응원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즉, 이 표절 사건을 계기로 꼬지밍은 이제 팬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이런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팬들의 신뢰와 지지가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고 할까요? 아무튼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여파도 아직 채 가라앉지 않은 이듬해인 2007년, 오히려 그는 보란듯이 중국 작가협회의 정식 회원으로 인정받습니다. 사실 중국 내에서는요, 정식으로 누군가가 작가협회의 회원으로 선정이 되려면 상당히 엄격한 도덕적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표절 스캔들의 이 주인공인 꼬징밍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지 1년도 채 안 돼서 정식 회원이 됐다니, 만약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마 절대 용납되기 힘들었겠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심지어 꼬징밍 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즉, 누가 봐도 명백한 도덕적 결함을 가진 이 유명인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기는커녕 특정 팬층에게 지속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 충성 팬층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문화 권력으로 군림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이 꼬징밍 현상을 경험한 중국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른바 지식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기존의 사고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나름의 분석을 시도한 논문, 뭐 평론 이런 것들이 다수 발표되었다고 하니까 이 꼬징밍 현상이 얼마나 그때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익히 알만한 후일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침묵으로 일관한 지 15년이나 지난 2020년 12월 31일 꼬징밍은 느닷없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에 대한 뒤늦은 공개 사과를 합니다. 이 글로 온라인 게시판이 난리가 났을 건 당연지사일 테고요. 그리고 얼마 후 앞서 소개해드린 이 대단한 제작진들이 모여 오랜 기간 공들여 만든 이 영화가 돌연 상영이 중단되게 된 거죠. 자, 그럼 대체 자신이 오랜 기간 야심차게 준비했던 영화인 청아집이 절찬리에, 그것도 엄청난 인기 속에 상영되고 있는 이 타이밍에 꼬징밍은 왜 굳이 이 뒤늦은 공개 사과를 한 것일까요? 무려 15년이나 긴 시간 동안 누구의 눈치 한번 보지 않고 표절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였는데 말이죠.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서였을까요? 업계에서는 동정업계 종사자들의 꼬징밍에 대한 단체 보이콧 서명이 공식 사과의 결정적인 이유일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즉, 영화 개봉 3일 정도를 앞둔 2020년 12월 21일 밤, 156명이나 되는 유명 작가, 감독, 프로듀서 등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꼬징밍과 또 다른 스타 감독인 위징에 대해 표절한 자는 누구의 귀감도 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서명문을 발표했는데요. 꼬징밍이 결국 이러한 여론의 압박 때문에 그걸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다는 거죠. 물론 꼬징밍의 사과의 진심 여부는 뭐 알 수 없겠지만, 이번 사과를 통해 그가 표절을 분명 인정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꼬징밍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정업계에게조차 배척당하는 등 일생일대의 위기에 봉착했고요. 초유의 영화 상영 중단 같은 사태는 사실 정부 당국자의 공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그의 활동은 상당히, 그리고 아주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업계 분위기를 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 관련 새로운 법안 발표 등 자정운동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움직임은 일전에 제가 리뷰해드린 목욕의 신 표절 사건 등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향후 좀 더 그 추이를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록 표절 문제로 중국에서는 현재 완전히 묻혀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긴 하지만, 그래서 대중들은 이 작품이 더더욱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전 어제 넷플릭스에 업로드 되자마자 이미 시청을 했는데요. 전 일단 다른 것보다도 음악과 미술이 너무 웅장하고 화려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지금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꼬징밍과 같이 중국 빠링호 작가, 즉 80년대 이후 태어난 차세대 작가군이죠. 이 빠링호 작가 중 양대 대표 주자인 한남과 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남은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유명 블로거, 카레이서, 뭐 가수도 겸하고 있고요. 현재는 음방과 영화 제작자로도 활동하는 등 타임지가 뽑은 2010년 가장 영향력을 가진 사람 8위로도 뽑힌 바 있는 정말 명실상부한 만능 엔터테이너이기도 합니다. 꼬징민과 항상 비교 대상에 오르긴 했지만 그와 비교되는 걸 항상 불쾌해하며 상당히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한한의 대표적인 영화 승풍파랑의 리뷰를 예고드리면서 그 영화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해설 리뷰로 다시 찾아뵙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작 영화 한 편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춘절 연휴 기간인 2월 12일 중국 현지에서 음양사를 소재로 한 영화가 또 한 편이 개봉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전쿤, 조신 이런 유명 배우들이 주연한 영화 시신령입니다. 이 영화는 중국 게임 개발사인 네디즈의 모바일 게임 음양사를 각색한 영화라고 하고요. 원작 게임사인 네디즈가 직접 영화 제작에 참여할 정도로 개봉 전부터 상당히 기대가 높았던 작품이니까요. 나중에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풀리게 되면 꼬징민의 이번 청아집과 한번 비교해서 감상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청아집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계속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이나는 찐사부가 드리는 영화 찐리뷰 꼬징민 감독의 청아집 음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